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 114,500원이고요. 8% 비중입니다. 오늘 개파락했다가 그나마 회복이 나오는데 이건 수익 잘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눈물 표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아, 지금 일단 매수 가격보다는 좀 낮아요. 108,200원입니다. 네. 아, 3%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9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 있는 가격이죠. 자, 그러면 한미반도체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. 우리 절파고 TV님 고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신데. 맞아요. 자,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입니다. 한미반도체 일단은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수익 얼마나 좀 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. 예, 한미반도체는 이제 본딩 쪽을 하고 있고 이제 패키징에 속하고. 이제 SK하이닉스하고의 이제 거래가 많은 그런 회사죠.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랐고요.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, 근데 이제 이제 본딩 시장에 이제 경쟁사 진입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도 엔비디아하고의 동행성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, 근데 요즘에 이제 탄력을 보게 되면은 요 근래에 그 올라온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제 매력도 같은 것들이 상반기 때만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 생각에는 위쪽을 그 목표가도 정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노선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한미반도체는 10월 2일에 저가 10만 4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하시고요. 여기 깨지면 다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61선 뚫는 게 관건인데 61선을 뚫게 된다면은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위쪽으로 13만 원 그리고 마지노선 10만 4천 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위아래 가격대 라인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미반도체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. 네.